이거 허전하니까 찾아다니지. 항상 아들은 새우 나가지. 며느리하고 둘이 있다가 그 어디로 갔는지 없으면 허전하고 또 밥때가 거진데 때가 좀 지난 듯하면 또 어디로 갔나 하고. 그날 오후. 어머니 쉬고 계세요? 쉬고 계시라고. 너 상하 창고에 가는 거 아니야? 일하러 가요. 어, 나. 그 숨으러 가야지, 내가. 어머니도 심으시려고? 아, 나가 숨었는데. 진짜. 너인데가, 아유. 그렇게 나왔네. 이번에도 며느리를 따라 마늘밭으로 향한 할머니. 어머니가 알아서 심으시려고. 그만큼 숨어있잖아. 아유, 굵어. 늘 붙어 있는 게 귀찮지 않고 없으면 허전한 사이가 된 두 사람. 모든 둘이 함께 하니 일도 지루한 줄 모릅니다. 할머니 잠자리는 며느리가 꼭 챙깁니다. 여기 들어놓으세요. 어머니, 들어놓으시라고. 아유. 이렇게 쭉 뻗으셔봐. 야. 시원하시지? 이렇게 큰 소리로 주물러 드리는데 안 시원하겠어? 어머니 61살에 내가 시집을 왔어. 근데 그때 이제 아기 낳고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때는 어머니가 아기 봐주시고 그때는 고생 많이 하셨지. 요즘 세월이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나도 노인네요. 나도 60인데. 노인네 취급을 하겠어요? 긴 세월만큼 둘 사이엔 쌓인 정도 많은데요. 25세 철없던 며느리와 깐깐한 시어머니는 한 가족이 되고 35년을 살았습니다. 투닥투닥 하던 날도 많았지만 서로 위하며 살다 보니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늘 시제를 지내는 날이라는데요. 우리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옷대 조상 모시는 날, 기사하는 날. 내 집식도 다 얘가 하는 건데 심장도 다 하고 아유 고상빠가지 그래 혼자 뭐 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안쓰러워 하세요. 그건 진짜야 진짜 아주 자꾸 뭐든지 조금 하라고 너 힘든데 조금씩 하라고 안쓰럽지요. 어머니 너무 즐거워 더 나이 언제나 며느리 걱정뿐인 할머니. 친정엄마보다 어머니랑 더 살았어. 친정 엄마보다 어머니랑 내가 더 많이 살았다고. 그래. 왜 이래? 친정 엄마는 뭐 몇 년 됐다 살았지, 친정. 25년 살았어, 친정 엄마랑은. 근데 여기 어머니랑은 35년. 오래. 35년째 살고. 어머니, 나 승 봐, 안 봐? 승을 미쳤나, 승을. 우리 어머니는 승을 안 봐. 그래도 승부점이 있죠. 다 잘하는데 왜 승을 봐. 아유, 그래도 뭐 100% 처신이라요. 괜히 그렇게 떠들면 맨날 잘한다고. 왜 이제 잘하거니 하지 다 동네 사람들 잘하거니 다 잘하기도 잘하고 다 알지 뭐. 집안일을 억척스럽게 해내는 며느리가 기특하고 또 며느리는 자신을 위해 주는 시어머니가 고맙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나물만 볶으면 돼. 내가 빨리 나가도 될까? 이제 좀 이따가. 타지에 사는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예. 예. 딱 맞아, 다른 사람 왔지. 큰아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놓이지. 7남매 중 4형제가 모두 모였는데요. 화물차 적으셔야죠. 2연세 건강하시다고. 뭐 물어뜨리고 보면 더 건강한 분들도 가끔 나오지. 아직 젊었을 때는. 지금 저 미스코리아 지인이었었지. 가짜 까면 진짜지.
할머니. 할머니한테요. 다복하게 자식 농사를 지은 덕분에 손주에 증손주까지 할머니는 온 가족이 모일 때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우리 여기 안 돼. 또 평인 아들 갔어. 평인아. 묘에 올라갈 준비로 분주한데요. 정성껏 마련한 음식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나는 춥지 않고. 갔다 올게, 엄마. 예. 산에 오르기 힘든 할머니는 밑에서 배웅만 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제사가 간소화되는 시절이라지만 조상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가족들. 할머니가 계시니 주축이 돼서 집안의 전통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으니 고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먹으니 입맛이 더 살아나는데요. 가족들 식성은 할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할머니 뭐가 좋아요? 뭘 또 주세요. 아유, 아유. 아유, 할머니. 아. 할머니, 응산. 아, 뭐또 더 썼어. 나 먹었는지 아서 먹어. 네. 제일 우리 집안에서 엄마니가 건강하신 건 제일 큰 먹은 형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우리 형제들이 바깥에 나가 있어야 여기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이 다 엄마 모시는 거지. 바깥에 더 나갈 때는 누구러겠 내는 거지. 옛날엔 승주 엄마 대단했어. 아, 그럼 무서워. 그럼. 옛날에 무서우셨어요? 무섭지 않아도 잘못하는 건 욕 좀 하고 그래. 여기.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엄마, 가서 사과 씻고 갈게요. 자주 만나도 보낼 때는 늘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모두 돌아가고 나자 할머니는 괜히 옛 생각이 납니다. 그 우리 아버님도 93세 돌아가셨어. 수했어요. 시어머니 먼저 돌아가고 시아버님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내 친껏 하는 대로는 했지. 내 잘못은 죄들이라고. 잘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또 우대를 받는 거지. 미리 그렇게. 뭐 지키나 해. 다음 날. 어머니! 어?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어디 가야 돼? 어디 갈 건데? 갈 데가 있어야지. 시내 구경 시켜드리려고. 주문 못 가니까 따뜻한데 시내 구경 한번 갔다. 오늘 또 장이야. 외출한다는 말에 기분이 들뜬 할머니. 도착한 곳은 신발 가게인데요. 속에 좀 따뜻하게 털 들으면서 이렇게 뒤에 막힌 거. 뒤에 막힌 그런 걸로 다 주세요. 몇 밀이나 안 사도 되는데 제가 사주는. 근데 편안하고 따뜻하게 신으셔야 돼요. 노인정 가시고 그럴 때 신으시게. 그러면 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 좋아요. 한치도 큰 거. 요만한 거.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짝이야? 응. 어머니가 이렇게 해보셔. 크지 않으세요? 크지 않아. 네. 어때? 어머니한테 쭉어 어때? 응. 빽빽한데. 빽빽하면 40으로 살까? 조금 더 커야지. 어디? 큼직한 게 나. 선물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커가지고 사과 팔자가 신고. 내친 김에 둘이 똑같은 걸 사는데요. 어때 어머니 이거 신발? 좋은데 뭐. 아 발이 편한데 편한데. 편하시죠? 응. 발이 편해. 편해.
푸근한데 물건이. 네, 이 겨울이 어쩐지 더 따뜻할 것만 같네요. 낙엽이 곱게 물든 사과밭을 걸어봅니다.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저기 어머니 따실 거 진짜 큰 거 하나 있어. 어디? 어머, 빨간 게. 그렇게 안 보이더니. 뭐라? 저기 사과든가 저기 큰 거 하나 있잖아, 저 빨간 거. 어우, 죄송해. 아유, 엄청 큰 게 있어. 어떻게 이렇게 눈이 안 뜨냐고. 있잖아, 이거. 함께 하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앞으로도. 아프시지 말고.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 사세요. 뭐냐. 만날 거 없지, 뭐, 그래. 서로 며느리 시어머니 가지고 뭐라고 반대하지 않고, 나도 며느리 가서 반대 안 하고. 행복하죠. 할머니,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랄게요. 할머니가 이쁘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야,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니 이거 금방 따온 사과야. 사과 잘 먹으면 할머니처럼 이뻐질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 모르지.